정말 더울 건가 봐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딸아이에게, 오늘 정말 덥네. 진짜 덥네. 했더니, 엄마, 그럴 때는 춥다, 춥다. 진짜 춥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추워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면서 시원한 커피를 내리려고요. 모두 보내고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저는 제일 좋아요. 두릉기로 갓 그라인딩 후에 내린 커피 한잔 어때요? 믹스나 캡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제대로 된 커피죠. 이 녀석 덕분에 남편과 식사 후가 기다려지는 요즘이에요. 오늘은요, 여름 인테리어 요령을 알려드릴까 해요. 짜잔! 여기 양념병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그마치 32개의 양념병이 숨겨져 있답니다. 한번 보실래요? 주방에 각종 양념병, 수수류, 가루류 등 크기도 색깔도 워낙 다양하고 제각각이라 싱크대 위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더워 보여요. 그죠?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양념장들 외에 설탕, 마요네즈, 후추, 향신료 등등을 넣어 깨끗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1차에 품절되었던 철제 수납함 이대웨이. 집집마다 가보면 많은 양념장들이 싱크대 위에 즐비하죠. 조리구이, 뜨거운 열기와 기름으로 인한 먼지 등에 장시간 노출 시 위생에도 좋지 않고 유통기한 이내라도 품질이 변질되어 향과 맛이 변할 수 있어요. 양념병들을 모두 넣어서 감쪽같이 숨겨보세요. 가로 20.5, 세로 12.5, 높이 36cm에 수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쪽에만 12개의 오일 스프레이가 모두 담겨요. 싱크대 위에 틈새 공간을 공략하기 딱이죠. 욕실 용품 등을 정리해 욕실에 두셔도 좋고요. 칸막이 넣어 네 곳으로 분리 후 화장대에 올려도 좋고요. 항상 눈살 찌푸렸던 곳을 싹 감추기 딱이더라고요. 미드웨이는 현제품과 다르게 상단 이탈 방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반 위에 작은 양념병들을 수납해도 이탈되지 않아요. 소품을 놓거나 이렇게 작은 양념병들도 올리고요. 전 이렇게 파이나미를 올려 두고 쓰고 있답니다. 수납함 내부에 버려지는 공간이 없어서 대용량 간장까지 수납되어 좋아요. 옆면 또한 모던하니 심플해서 제가 원하던 스타일이랍니다. 오일 철제함이라서 자석 소품들과 활용해도 쉽고요. 자석고리 활용해 냄비 장갑 걸어두고 있어요. 실리콘 캡이 4개 있는데요. 내면 홈에 끼워 물기 많은 주방에도 미끄림 없더라고요. 뒷면도 앞면처럼 이렇게 모던하니 이뻐요. 중요한 메모나 아이들 학업 일정 등을 붙여주세요. 미드웨이 후속 신제품 보여드릴게요. 같은 디자인의 서랍형 스타일이어요. 저는 커피 머신 옆에 두고 커피 원두, 파우더, 각종 유차 등을 보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찾기 쉬운 물건들을요. 세트로 활용되는 반투명 캄캄이도 있어요. 커피 캡슐이나 간식 담기 좋죠? 커피 시럽 등 작은 소품을 넣어두기도 좋고요. 홍차, 녹차 등 티백류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아요. 홀리 선착순 구매 사은품 100명께 모두 보내드릴게요. 분리 수납으로 완벽 정리할 수 있겠죠?
네브레일에 걸어서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정리 똥손인 분들이 정리 금손이 되실 거예요. 어떤 걸 넣어보고 싶으세요? 수납력은 높이고 크기는 크지 않아 활용도 만렙이어요. 스크래치 방지용 투명 패드와 반투명 정리함. 손잡이 있는 디자인에 맞춤 사이즈랍니다. 투명 패드는 필름을 벗긴 후 넣어주시고요. 선착순 투명 칸막이는 무조건 챙기세요. 양쪽에 있는 스틸 라인은 손잡이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고리를 활용해서 그날 먹어야 하는 약을 걸어두셔도 좋아요. 이렇게 적재 수납이 되어 3개까지 블록으로 올려도 됩니다. 주방에 필요한 용품들이 어디에 정리되어 있어요? 식기세척기 세제, 주방세척제 등 정리해 볼게요. 베이킹에 필요한 소품, 용품들을 넣어두기도 좋고요. 동선을 최소화해야 할 공간에 정리해 넣어두세요. 영양제와 각종 상비약은 어디에 두셨나요? 식탁에 영양제가 놓여있으면 풍수에 좋지 않다고 해요. 친정엄마께서 항상 약은 식탁에 두면 안 된다고요. 약 먹을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약을 이렇게 홀리에 넣어서 정리 착착 해보세요. 나이가 드니 자꾸만 늘어나요. 영양제들이요. 비장약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정리해서 드레스룸에 두셔도 좋아요. 투명 칸막이 활용도 정말 좋죠? 아이들 소품이나 헤어핀 등을 정리하기도 좋더라고요. 주방을 모델하우스처럼 꾸미고 싶지만 쉽지 않죠? 꼭 나와 있어야 하는 주방용품에 정리가 쉬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집 바뀌는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크기가 큰 양념들이 들어가는지 봐주세요. 1.8L 대용량, 간장 높이가 32cm인데 쏙 들어가요. 먼지는 물론 화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죠. 싱크대 위 12.5cm 공간의 마법. 이렇게 미드웨이를 올려보세요. 식용유, 소금, 후추, 참기름 등등 넣어보세요. 내부 선반은 위로 올려 이렇게. 싱크대 틈새기 공간을 넣어두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내부 선반 두 개를 넣어 네 군데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어요. 소금, 후추 등도 어쩜 이렇게 딱 맞는지. 사실은 국내 많은 양념병을 최대한 잘 수납하기 위해 많은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타 제품도 비슷한 걸 쓰고 있지만 같은 크기인데 수납이 더 잘 되어서 애정하는 주방템이에요. 이게 먼저 주문하고 오는 날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 여름 시원한 정리로 힘을 내어보세요. 요즘 핫한 다이소 자석 주방 키친타월 거리. 3,000원이지만 모던하니 냉장고 등 철제에 딱 붙어요. 철제 수납함 옆면이나 윗면에 붙여보세요. 요거 은근 자력이 짱짱하니 좋더라고요. 키친타월 걸어서 손쉽게 사용하셔도 좋고요. 일회용 수세미 걸어서 쓰기에도 좋아요. 어때요? 괜찮죠? 어떻게 여름 인테리어 할지 상상해 보세요.
올리고자 하는 공간의 폭이 12.5cm 공간인지만 확인해 보세요. 주방 타월 거리, 다음으로 이 고리 자석도 강추해요. 컵 거리나 주방 장갑 걸어서 활용해 보기 좋더라고요. 네모지를 활용해도 좋고요. 욕실, 드레스룸, 화장대 등 활용도 해보세요. 미드웨이 철제 수납장 간단 설치법 알려드릴게요. 설치 위에 남편 찬스 쓰지 마세요. 본체에 깜매기 2개 담겨 있고요. 철제도 2개와 미끄럼 방지 실리콘 캡 4개 담겨 있어요. 간단한 구성만큼 설치도 초간단이에요. 슬라이딩 도어 2개 중 손잡이 부분이 넓은 게 인도어예요. 손잡이가 넓은 인도어를 먼저 넣어주면 돼요. 위부터 안쪽 틈새에 기울여 넣어주세요. 눕혀서 설치해보세요. 이번엔 아웃도어도 마찬가지 위부터 넣어주면 끝. 남편 찬스 필요 없죠? 내부 수납 선반은 라운딩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나머지 한쪽은 위부터 넣어주면 쉽죠? 지저분한 공간을 변신시켜줄 선반 완성. 화이트 모던 인테리어로 어느 공간에 두든지 마음이 쏙 들고요. 정리똥손이 정리금손이 되실 거예요. 홈카페에도 예쁘죠? 그럼 인테리어 다이어트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는 더보기란 참조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